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섯을 좀 따보겠습니다. 이거 정균 심은 지가 2년 됐는데요. 봄, 여름, 가을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봄이라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잠깐 비 맞고 이렇게 좀 버섯이 나왔네요. 표고버섯입니다. 참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정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른 겁니다. 향이 참 아주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길러서 먹으면은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심었는데 잘 났네요. 비가 요즘 와가지고요. 버섯을 따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입니다. 여기는 눌려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엄청 맞아가지고. 너무 이쁘죠?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네.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요리를 할 때는요, 이거 이렇게 몸은 따버리고, 이게 좀 질거거든요. 이건 말려갖고, 뭐, 육수 낼 때에 넣으면 참 향긋하니 좋습니다. 이거는 따로 별도로 말려갖고, 이제 이걸 이렇게 잘라서 요리해 먹으면 되는데요. 이건 절대 생으로 먹으면, 이렇게 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먹으면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약하고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낫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처음에 모르고 이걸 생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잡츀는데 조금 잡츀는데 알레르기 온몸에 퍼져갖고 좀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금방 나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알레르기 기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생으로 먹으면 좀 이게 좀 삼가해서 잡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꼭 볶아 잡수시거나 끓여 잡수면 됩니다. 그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참 맛있는 이게 요리입니다. 이게 참 향이 좋아요. 표고버섯이 이렇게 띄어서 몸체는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다른 데 쓰시고 이렇게 육수 내시고 이렇게 잘라서 요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볶아 잡수시거나 부침개 하시거나 이렇게 해 잡수면 됩니다. 참 맛있습니다.